자, 2번 문제 봅니다. 고분자 재료와 열적 특성의 연결이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열 가수성이 있고 열 경화성이 있어요. 자, 열 가수성과 열 경화성. 또는 열을 가했을 때, 자, 열을 갖다 가하면은 뭐야? 녹아요. 자, 녹았다가 열이 식으면 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이제 녹았다가 냉각을 시키면 다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열을 가했을 때 녹으니까 그냥 뭐야? 액체 형태로 됐다가 열이 식으면 뭐 한다? 고체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열 경화성은요, 열을 갖다 가하면 뭐 한다? 굳는다. 이거는 이제 뭐야? 고체가 되겠죠? 자, 이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가수성과 열 경화성이요. 자,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폴리염화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요거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PVC라고 해요. 그 PV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열 가수성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페놀 수지 같은 경우는 뭐야? 열 경화성이죠. 페놀은 열 경화성. 근데 폴리에틸렌 수지, 요거는 열 가수성. 근데 멜라민 수지요. 열 경화성. 그러니까 이열 가성 수지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공부하실 때는 어떤 거? 이제 열 경화성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 경화성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한 요거 외에 또뭐 있습니까? 자, 우레아 수지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폴리우레탄도 있고요. 특징이. 자,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요소라고 했어요. 요소 수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에는 폴리염화 비닐이 자 뭐로 나왔냐면 PVC로 나왔었어요. 옛날에 보기에는 그랬다가 PVC를 갖다가 자 폴리염화 비닐 수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똑같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자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쉬운 문제죠. 네, 정답은 1번이요. 자, 3번입니다. 소화약재로 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었죠? 자, 물은 우리가 H2O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그러면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어. 자, 이렇게 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결합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자, 뭐하고, 그 다음에 H하고, 이렇게 H. 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H2O고 요것도 H2O잖아요. 그죠? 그 물이 몇 개가? 두 개가 이렇게 되는데 상호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을 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산소와 수소 간에 실선했다 그려놓은 것은 이제 뭐냐면 산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두 개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전자를 수소 걸로 다 뺏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갖다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자, 뭐 한다? 공유한다는 얘기죠. 공유하는데 요놈이 갖고 있는 전자를 뺏겨 버리니까 얘는 이제 뭘 갖다 껴서 플러스 극성을 띠죠? 이 플러스 극성 띠죠?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극성을 원래 갖는 겁니다. 대단히 세요. 근데 요놈이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얘들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결합을 뭘 한다? 전자를 공유했다고 해서 공유 결합한다. 근데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극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물 분자 H2O와 H2O 요 사이에는 자, 뭐로 되어 있어요?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소 결합.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하고 극성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 결합을 갖다가 끊어내려면요. 많은 열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주변에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되는 거예요?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 뭐가 커진다? 증발전열이 크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바로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물을 쓰는 주된 이유는 뭐냐? 증발전열이 크기 때문에 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증발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열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로 바뀌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거죠.